예. 아, 대선 때 쓴 SNS는 왜 지웠을까? 오늘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수사 얘기하기 전에요. 이 대표 본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겨냥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 근데 그 소설의 창작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지난 대선 기간 때 썼던 SNS 글을 대거 지웠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기간 중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다수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1월 2일과 3월 8일 사이에 게시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기간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으로 가장 활발하게 SN 활동이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대한 국민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것입니까?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파렴치함과 대담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선 기간이 한창이었던 1월과 3월 사이의 글 말고도 작년 8월, 뭐 물론 뭐 대장동 의혹 글만 지운 건 아닙니다만 SNS 글들을 삭제하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는 SNS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치인이죠. 그럼 하루에도 뭐 굉장히 많은 SNS 글을 올리고 참모들이 제발 좀 올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SNS 거의 뭐 본인도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SNS 글을 많이 올립니다. 즉 사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올렸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됐고 기사화가 많이 됐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이게 굳이 지울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 이미 이 모든 글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 예. 웬만한 뭐 기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굳이 지금 지울 필요는 없는데 왜 그 수고스러움을 줘서 모르지 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저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 따르면 이거 지웠다는 거니까 예. 만약에 지웠다 그러면 왜 이 바쁜 시기에 이걸 지웠을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진상 씨가 이제 내일 아마 출두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르면 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점점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글은 이미 다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정리하더라도 이거는 뭐 없어질 수 없는 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왜냐하면 여기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래요, 글쎄요 중계되다시피 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지운다고 무슨 실익이 있겠냐 이 말이 상식적인데 그럼에도 지우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테고 특히 1월부터 3월에 있는 특정 대선 기간이 한창이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 네.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이제 트위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 뭐 여러모로 뭐 조스트라다무스 해가지고 뭐 옛날 일을 예측을 했네 이렇게 했는데 조국 장관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썼던 거를 하나도 안 지웠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가서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예. 사실 다 중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다만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삭제는 하지 않더라도 개별 포스팅에 이거를 나만 보기로 할 수 있거든요. 소위 예. 말해서 비공개로 아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삭제를 했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공개로 조금 뭐 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삭제보다는 그걸 이제 배제는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법적으로 증거인멸 이거는 전혀 아까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글쎄요 뭐 그냥 이게 좀 잊혀지길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법적인 건 아니다. 예, 예, 정치적으로 예. 다시 회자가 되는 것도 본인에게는 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만약 조 전 장관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다시 그러니까 한번 캡처가 되긴 했지만은 다시 누군가는 또 찾아 들어가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법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인 얘기가 있을 것이다. 두 분 말씀은 그 얘긴데 그리고 또 하나. 대선 후보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삭제해달라고 포털사이트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사실도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참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갈등의 최초 원인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뭐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러 차례 사과를 했던 그 이재명 대표인데 그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제가 이 기사를 정확히 읽어보니까 이 구글 쪽에서는 특별히 딱 이재명 대표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뭔가 이재명 대표로 보이는 가족 간의 녹음 파일을 좀 접근 제한해달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구글이 거절했다. 근데 실제로 김재현 의원도 뭐 여러 대선 캠프나 이런 캠프에 있었다면 계셨었으니까 캠프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까? 뭐 특별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런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마 구글 측에 이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의 콘텐츠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에 그 형수님한테 욕설한 것뿐만 아니라 형님과 대화 중에 욕설한 것 그리고 많은 욕설 파일이 무려 30개 넘게 대선 과정에서 이제 장영화 변호사가 공개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각종 그 매체를 통해서 유통이 되다가 보니까 아마 구글에서 그 또 사이트나 구글의 그 기억 장치에 그것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검색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예.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거절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글 자체가 무슨 특별히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그 삭제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성남시장 시절에 당시 그 지역 매체와의 관계에서 그 소송을 해서 이제 이것을 삭제 요청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 밝혀진 폭로가 된 녹음 파일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근거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에 적어도 정치인 내지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자료는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예. 그것이 국민 전체의 그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예.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쉽게 삭제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고 예. 그것에 근거를 해서 아마 구글이 그런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